자, 우리 또 몽시하고 함께 인사 한번 올리는데, 자, 요즘 각설이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전국에 몇 명이에요? 한 2,500명대 각설이만. 그러다 보니까 자, 전 국민이 각설이 처음 보는 분 없죠? 예, 각설이를 죄다 봐왔어. 맞지? 맞으면 대가리 좀 끄덕거려봐. 어, 그렇지. 이렇게 반말하는 것도 다 이해하시죠, 아버지? 어? 대답을 해, 대답을. 어, 이렇게 반말해도 그냥 이제 서로 그냥 반말하고 막 그러는 거야. 괜찮지? 어, 이제 성질 내지 마요. 어, 그래, 이제, 어, 이제, 이 언니는 다리를 이렇게 고상하게 꼬고, 씨. 다 알면서. 예, 각설이 공연장에서 여자분들이 다리를 꼬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내 말에 맞으면 박수 한번 쳐봐. 이런 농담도 해야지. 어떤 멀쩡한 놈의 새끼가 이런 농담을 해. 맞아 죽으려고. 예, 그지니까. 각설이니까. 자, 이런 농담, 이제 응답해서 하는 겁니다. 자, 노래를 잘 못하는 각설이가 한번, 이제 이, 예, 뭐지, 노래 잘하는 각, 이 각설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노래 못하는 각설이 노래 한번 들어도 되죠? 어, 예, 나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계룡산에서 왔습니다. 야, 대전 쪽이죠. 유성. 야, 유성이 지구석인 사람 손 들어봐. 아이, 한 명이네. 아, 아버지 안경 쓰신 아버지 혼자예요? 유성이요? 유성이 저렇게 생긴 분은 안 계신데. 자, 유성에서 왔습니다. 자, 각설이 박달재. 자, 동학사라는 곳 알죠? 동학사. 아, 거기에서 왔습니다. 자, 각설이 박달재가 이제 못하는 노래 한번 들어가는데, 이 양님은 다홍씨 말하고 박수 한번 쳐보자.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아, 저 동네는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자, 저쪽 동네만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누가 네 번 치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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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자, 이동. 박수 세 번 시작. 아이고 잘한다. 여기 메인 무대야 여기가. 자, 메인 무대가 잘해야 돼. 메인 무대가. 자, 메인 무대. 자, 이제 오늘하고 빤스 안 해보고 싶은데 여기 박수 한번 시작. 이 죄다 벗었네 이런. 웃자는 손입니다. 참가 한번 가볼게요. 자, 박수 함께 항상. 사실 이게 건강이 그렇게 좋다네. 지금
진짜 이 박달지 저 새끼 노래 진짜 못한다 그런 분들만 박수 세 번 시작. 정신 나갔네 저 새끼. 여기는 조금 잘 들었네 이제. 여기는 안마 시술소 협회에서 왔나봐. 이 선글라 시커멍만 끼고 말이야. 쟤네들은 알고 보면 다 불륜이야. 아 근데 저런 양반들도 좀 이해 좀 하자고. 어떻게 맨날 먹고 먹지? 그거만 먹는 가끔 간식도 사 먹고 그랬지. 자 상가 한 번만 더 가보자. 자 우리 이런 노래 알죠? 자 제가 각설이 25년 차지만 저보다 더 오래된 선배님이 계세요. 네, 자 우리 또 자 미스 미스터라고 자 우리 가수분인데 원래 각설입니다 그분이. 자 그분 노래 중에 아 우리 내 팔자 뭐 내 팔자를 자 또 이야기하는 자 그런 자 풍각쟁이로 가자 그냥 풍각쟁이 자 그런 노래 한번 자 배워보시라고 자 그 노래 한번 자 저는 노래 많이 안 합니다. 자 이제 박수도 치고 자세히 끝내준다. 자 박수도 치고 자 겁나게 뜨겁네. 대급하게 막 벗겨질라 그러네. 이거 지금 큰일 났네. 자 각설이 박달지가 자 풍각쟁이 한번 노래 볼래요. 네 세 하세 가면 가는 대로
박달재, 몽신이와 자 이제 자 음성 품바 특혜 자 더욱더 성숙된 분위기로 자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설이 박달재로 저기 형님 사진 촬영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인상을 써가면서 댕길래 아 나 무서워서 지금 갑자기 막 인상을 쓰고 잘 봐가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찍은 게 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더욱더 이제 멋진 공연을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북과 장구로 인사 한번 드릴 건데 자 박수 저 직구석이 우한 인사 왜 저 박수를 안 쳐 함성을 막 질러 자 함성과 함께 박수. 어떤 새끼가 다 빵꾸 내버렸네 이거. 네가 하는 거야? 자수리야 지냐나 이 씨. 아이고 환장 소리 간다네. 자 그러면은 자 방 각설이가 언제 자막이 자꾸 지나다니고 그래 그냥 몰라? 자 가위 소리를 한번 자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 그래 빨리 지나 빨리 빨리 자 여자분들은 아이 뭘또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나만 좀 어떻게 자녀는 어떡하라고 그래야 가면 아이고 그 뭐 이러지 말고 좀 배우란 얘기야 이런 거는 알았어? 예, 다 이렇게 복 받는 겨 아이고 자, 우리 중정마마가 시켰지? 주라고 감사해요 중정마마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보고 배우고 하자. 대왕 데뷔 마마셔. 아유, 연이 자세히 끝내주네. 혼자 왔어? 혼자 왔어요? 잘했네. 자, 이런데 축제장에 오는데, 괜히 그, 도시락 같은 거 이제 싸갖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야. 아유, 바보야. 집구석에 있는 도시락으로 해서, 이런 축제장에서 술 한잔 막, 누나 저 얼굴이 이쁘니까 막 껄떡대는 그런 새끼들도 간혹 있죠? 아, 서방님이야. 도시락 싸왔네. 네, 농담입니다. 네, 용서해 주시고요. 각설이니까 그렇고, 간혹가다 이쁜 분들은 남자들이 막 이렇게 작업을 해요. 막 이제 꼬시려고 막 그러거든. 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죠? 어? 몰라? 한 번도 안 당해봤네. 아, 당해본 그 여성분들은 다 알더라고. 자, 이제 가위춤을 한번, 자, 이 사람 드리는데, 잠깐만, 자, 새소리 잠깐만 들려드리고, 자, 가위춤으로 음악을 조금 이따 들고, 자, 새소리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네, 각설이가, 네, 박달재가. 큰일입니다. 이게 뜨거워, 뜨거워. 아래 계시면은 여기는 땡볕입니다. 아, 대구박이 막 이제 아주 그냥 후딱 벗겨지는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이제 뭘 좀 먹을게.
시원하고. 어머나. 아유, 감사해요. 뭐, 저, 시집을 잘 갔나봐요. 여자는 반스를 잘 벗어야 돼. 아, 저런 여유가 생기잖아. 아, 사람이라는 게, 안 그래요? 저, 지지 공상으로 사는 새끼, 어른 새끼 만나면은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 그치? 자, 이런 무지한 놈들 파가면서, 아유, 저, 엄마, 니가 오세요, 일리. 아니, 내가 못 가잖아. 고마워요. 손 한번 잡아달라고. 에, 그럼 만원어치 한번 만져봐, 어디. 에, 괜찮아. 아니, 작년에는 여기 길을 터놨는데, 어? 어떤 새끼가 기획을 했나, 다 막아버렸네. 그래야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치? 에? 가운데 조금 터야 되는데. 에이, 어떤 가정이든 간에 우한거리 하나씩은 다 있어. 맞지? 어? 언니는 왜 우한, 막 가슴 아픈 일 있지? 그럴 때는, 가슴 아플 때는 브라자를 큰 걸 차. 어, 그러면 가슴이 덜 아파. 그래요. 자, 그냥 이제 뭐 할 것도 없네. 강선이는 그냥 웃겨드리려고 왔어요. 자, 계룡산 동학사에서, 솔직히 우리 마누라입니다. 내가 몇 번 갈아타봤는데, 그래도 조광지 저거 최고더만. 어? 맞지? 자, 뭐 이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까지 내가 치킨 배달을 하거든. 계룡산 동학사에서 치킨집을 하거든. 자, 계룡집 진짜야. 진짜야. 동학사에서 치킨 배달하면서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자, 창가 한번만 가도 되죠? 어? 그냥. 자, 이놈은 48차. 자, 48차에 잘못하고 나서 이 짓거리 합니다. 자, 박수 한번 쉬고. 같이. 얼씨구. 같이.
진짜 야 여자분들 직구석 나와서 이런 데서 춤 한번 추니까 이제 아이 너무 좋지? 어? 이럴 때도 있어야 되는겨. 어떻게 어? 어떻게 맨날 깨끗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그딴 것만 보냐고. 이렇게 시끄럽고 더럽고 이제 추접한 이런 각설이 함께 어울리는 것도 이것도 아주 굉장한 겁니다. 역시나 자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그러고 싶었을까? 아니 뭐 각설이가 공연한다고 시부라고 뭐 자막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다니잖아요. 여기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이렇게 또 노래하면 앞으로 절대 못 나오네. 어, 그 봐, 이 자막도 시커멓고 또 하나 지나가고. 어머나, 이 언니는 세상에, 아이고 오늘 몸도 아픈데 그래. 아이고 어디다 가면 되겠지. 저 언니는 오늘 이제 그날이네, 맨스레이션. 자 지금까지 각설이 박달지와 몽실이가 인사드렸습니다. 차렷 결을 올리, 결을 알았지? 차렷 경례. 아유 뭐 큰절까지 마지막까지 아유 그냥 기대감이 일어나 좀 못하겠다 아유 힘들어. 예, 2019 음성품바 축제 박달재와 몽실이의 공연 함께 했고요. 아니 저희 동학사 밑에서 치킨집을 하는데 이름을 안 알려주네. 계룡치킨! 계룡치킨이래요. 언제 동학사에 벚꽃 보러 가시면 동학사 아래 계룡치킨 좀 이용해주세요. 자 수고하셨다고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